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0월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10대 형제 2명으로 어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함께 입국한 40대 어머니와 또 다른 10대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되면서 지역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력발전소는 환경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역 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를 내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이게 너무 적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세금 인상 법안이 제출됐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석탄발전을 하는 남부발전 삼척본부에 35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습니다. 시간당 1kW의 전력을 생산한 데 대해 0.3원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발전을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보다 훨씬 높은 1원의 세금을 냅니다. 원자력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이 발전소의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는 110억 원으로 3.3배 늘어납니다. 두 개의 석탄 발전소에 28억 원을 부과한 동해시는 93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시간당 1kW에 2원으로, 보령 서천의 김태흠 의원은 1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도 세율 인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가 주는 그 피해 환경오염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력이라든지 원자력에 비해서 이 세율이 킬로와트 아워당 0.3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화력발전이. 그래서 이거를 좀 0.3원에서 2원으로 올려서 이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석탄화력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리는 법안은 20대 국회에도 세 건이 제출됐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가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는 발전회사의 부담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4년 내내 유지했습니다.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1992년 수력발전부터 시작해 2006년에 원자력, 2014년에 화력발전으로 확대됐으며 화력발전 세율은 2015년에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문을 연 지 14년이 된 양구 백자박물관이 기존 전시실의 3배가 넘는 전시공간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한층 다양한 작품들로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양구 방산자기 박물관으로 문을 연 양구 백자박물관. 어둡고 침침한 전시실은 조선 백자의 시원이라는 상징성을 무색케 했습니다. 60점의 백자를 전시한 공간은 비좁았습니다. 이 때문에 담백한 백자의 멋을 감상하려는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자람과 아쉬움이 개관 14년 만에 가셨습니다. 전시 공간을 3배로 넓혔습니다. 백자도 1,000점 넘게 전시했습니다. 세계 전시 공간의 매력도 돋보입니다. 먼저 수장고입니다. 밖에서도 훤히 보입니다. 박물관에서 가장 폐쇄적인 공간인 수장고마저 관람객들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박물관 직원들 중에서도 몇몇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백자도 보입니다. 14년 동안 20여 차례 열린 기획 전시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만 모은 곳입니다. 백자의 진수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1,000명의 도예가가 양구 백토로 빚은 1,000점의 백자를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400여 점이 모였습니다. 양구 백자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원료와 남한의 원료를 합토를 해서 통일백토라는 것을 만들고 남과 북의 도예가들이 그 흙으로 만든 통일백자를 제작을 해서 저희 박물관에 전시하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높이 5m, 둘레 51m의 영상실. 양구 백토의 생성과 백자의 탄생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한층 세련되고 개방적인 시설을 갖추게 된 양구 백자 박물관이 전국 유일의 백자 박물관이라는 문화적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영월군 김삿갓 계곡 3m 높이에서 28세의 남성이 다이빙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계곡을 찾아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싱겁게 끝난 가운데 강원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박영일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최문순 지사에게 전달합니다. 만약 도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하더라도 도지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인사청문특위는 위원 10명 중 9명이 여당으로 구성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정책이나 조직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도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제3차 추경을 통해 강원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상품권 예산으로 국비 1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10%의 특별 할인 가운데 8%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강원도 16억 원과 춘천과 강릉, 동해 등 12개 시군 96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강원 상품권과 시군 상품권 1,400억 원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플라이 강원의 제주행 편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연장 운영됩니다. 플라이 강원은 탑승객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양양에서 제주까지 편도 요금을 무료로 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단 제주에서 양양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함께 구매해야만 합니다. 또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쓸 수 있는 국내선 선불 항공권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영월에 문을 연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차세대 소방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윤멍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의 대표 소방 전문기관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강원 소방본부와 도의원, 군의원 등 산학 지자체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소방실습실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연계, 국가기술 자격 신설과 교원 연수 지원, 취업 확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주의 의료기기 업체 5곳이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백 고이스트와 휴레브, LH 바이오메드, 가포 생활건강, DMS 등 이번에 지정된 5개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20개 수출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각종 우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수출 500만 달러 미만 기업 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번에 모두 2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교육과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제 상남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인제군은 오는 2022년까지 37억 원을 투입해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에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융합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도서관이 들어서고 2층과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해수욕장 개장 전 지역 내 해변 쓰레기 관리를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이달 17일 개장을 앞두고 경포 등 지역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해변 청소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쓰레기 수거 기동 처리반도 하루 1, 2회 확대 운영합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청소 관리 용역을 통해 해변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양양 세계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양양 세계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의 주요 관광 거점을 개발해 연계 효과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